우리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은 하나라는 표현입니다.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. 단지 직원들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여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얼마 전 그 말씀이 진심이란 걸 알게 됐죠.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무렵이었습니다. 월급 봉투는 얇아졌지만 당장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는데 이번에는 집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. 생각만 해도 아찔한 어머니의 사고 소식. 어머니. 내가 좀 많이 다쳤어.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. 그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지만 허리와 다리에 상처가 심해 수술비만 무려 1,000만 원이었습니다. 엄청난 액수에 놀라고 당장 간병할 가족이 없어 서럽고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여차저차 상황을 말씀드렸죠. 어려운 시기에 며칠 휴가 내는 것도 죄송해 돈 얘기까지는 차마 꺼낼 염치가 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오후 사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.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던 사장님. 나도 경험해봐서 알지. 치료시기 놓치면 나중에 더 고생하신다네. 자, 이거 어머니 수술비세. 수술비라는 말에 나는 사양 한번 하지 않고 덥석 받았습니다. 내 사정이 급해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앞뒤 사정도 묻지 않았던 거죠. 사장님의 배려로 무사히 수술을 받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. 마음이 가벼워 출근길 발걸음조차 날아갈 것 같던 어느 날. 사장님과 같은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. 사장님, 오늘은 차 놓고 오셨나 보네요. 그게 말이야. 그게 그러니까. 그날 사장님은 깜짝 놀랄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. 내게 수술비를 해주려고 타던 차를 파셨다는 것이었죠. 차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보다 중요할까? 요즘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훨씬 편해. 괜히 마음 쓰지 마라.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. 항상 외치던 말씀처럼 사장님에게 직원들은 진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. 직원을 가족처럼 챙기는 사장님과 내 업무를 대신해준 동료들. 어렵지만 서로를 아끼고 돕고 힘들 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는 마음을 나눈 한 가족입니다.